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심탄회한 이야기.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방송에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우 방송이 그동안에 매일 올리기도 하다가 하루씩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고 말고 싶은 말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이제 5천 구독자가 넘고 나니까 저도 책임감이 좀 생겨서 정규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수금 3일은 매주 저녁 20시, 8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정규 방송은 화, 목, 토, 그거는 이제 그것도 가급적이면 8시에 맞추지만은 시에 따라서 조금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좀 땡길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규 방송은 월, 수, 금, 하는 걸로 위주로 하고, 화목토는 가능하면 좀 쉬거나 특별한 게 없으면은 좀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체력적으로 딸리고 또 뭐 소재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해야 좀 집중적으로 좀 알차게 방송이 낫지 않겠느냐, 약간 횡설수설하는 기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책임감도 좀 따르고 이래서 조금 책임있는 방송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규 방송에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150m 정도 가면은 가나 캠퍼스 타워라는 그 20층짜리 정도 되는 18층인지 큰 빌딩 지하에 보현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때에도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사정이 없는 한은 매월 원래 회의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 보현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목적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그 이렇게 내 일방적인 제 말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프라인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실질적인 그 현장의 상황, 여러분들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 가지고 방송에 좀 질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프라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마다 뭐 팬미팅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분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니까 뭐 전국 어디서든 좋고 가급적이면 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뭐 부담 가니까 서울 경기 가까운 곳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그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다 방송이 돼서 전국에 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회의 내용을 방송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반응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당면 과제. 첫째는 월참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 공법단체인 월참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스타트가 시동이 안 걸려. 일단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 출발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다가 운전사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운전사를 빨리 정해가지고 그 운전사 아무나 운전 불량 운전사 하면 안 되죠. 아주 훌륭한 운전사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뭐 대의원들이 선택하는 거지만은
우리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훌륭한 리더를 우리 운전석에 빨리 갖다 앉혀야 됩니다. 공법단체라는 운전석, 월참이라는 월남전 참전자 중앙회라는 회장을 잘 앉혀야 됩니다. 우리 운전기사지요. 운전기사가 방향을 잘 잡고 잘 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뭐 거꾸로 막 가고 운전면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능력 검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운전 우리의 20만 지금 남은 우리 회원들과 우리 전후 그 유가족까지 한 200만 가족들의 그 장례를 짊어지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살려주고 해야 하실 분들이 중책을 맡을 그런 사람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그 임시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임시 이사회하고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임시 회장 임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은 10월 달에 바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10월 초에 10월 말에는 선거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회장을 뽑아가지고 운전사를 뽑아가지고 앉혀야 되는데 운전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몇 가지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운전사가 오더라도 우리 월남전 참전자 중앙회를 정상화시킬 사람이 일단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우리 전우를 위한 공법단체, 전우를 위한 조직, 이게 대한 마인드와 이게 대한 개념, 이런 생각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잘못 오면은 또 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하면 4년, 8년 또 지나가면 우리는 90살 돼버리고 늙어서 이제 그때는 소용도 없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정말 중요한, 최후의 일각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능력 없는 운전사를 뽑았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반기를 들어서라도 이걸 해치우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갑니다. 또 재판하고, 또 시간 낭비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뽑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째는 공법단체가 정상화되고, 정상화되는데 그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와야 되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와야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전우들만을 위하고 전우들의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만 말로만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봉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입만 가지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첫째 급한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 내년 4월 총선 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빨리 만나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에 개정을 먼저 서둘러야 돼요. 그 개정 법안을 막 빨리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들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 급하게 통과시켜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하고 교감도 일어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여당에서 또 밀어주고, 야당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리더라야 돼.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라야지, 뭐, 좌우에 그 편향된 리더는 지금 우리 오면은 골치 아픕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유공자법을 개정을 하는데 어떠한 조항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전투수당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뭐안 되는 얘기니까 그말 자체가 패배자의 칼이에요. 날이 넘어가 버리고 날이 나가고 다 날이 녹슬고 날이 깨진 그런 아주 못쓸 칼이니까 그 칼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포괄적 보상법. 이걸 포괄적 보상법이란 말을 빼야 됩니다. 포괄적이라 빼지 말고 포괄적이란 말을 쓰지 말고 우리 그 참전 명예수당의 현실화. 이것이 바로 포괄적 보상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화시켜서 체제 생계비하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그런 저기 법안이라 해야 돼. 근데 그보다도 무엇보다 앞선 것은 뭐냐? 월남전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참전 미지급 급여를 달라는 조항이 제일 먼저 앞서야 돼. 제1번이 참전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조항. 그두 번째는 고엽제 등급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해제 조항. 다음에 세 번째는 참전 명예수당을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아니라 체제 생계비 연동을 시키는 그런 조항. 그리고는 우리가 참전 명예수당을 우리 월남 참전 수당들을 한 가지만 받게 돼 있는 거 이거를 그런 규제한 것을 해제해야 돼. 규제를 폐지시키는 그런 폐지 조항, 병급 제한 폐지 조항. 그리고 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는 유가족 미망인에게 미망인과 유가족에게 승계 조항. 미망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가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이 명예가 길이길이 빛날 수 있는 그 명예를 할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의 일자리 전우들에게 복지 혜택으로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보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 명예를 위해서 해외 파병의 날그 지정하게 돼 있는데 해외 파병의 날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매년 행사를 해서 우리 명예를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참전 용사의 날에 해외 파병 용사의 날에 참전 용사의 날에 와가지고 약속을 하고 치사를 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전우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꼭 대규모로 1년에 한 번씩 할수 있는 그런 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찾아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8조에 참전유공자법 1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뭐 기념공원 조성이라든지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든지 기념조형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걸 법으로 다 이게 지금 보장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찾아먹지는 못하고 지금 전부 말이야 매감매직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이랬다고 생각만 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 전우들한테 우리 명예와 돈과 부와 명예를 다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도 찾아주지 않고 말이야. 응? 이런 썩어빠진 니다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우리 생애의 마지막 리더입니다. 정말 중요한 리더니까 이번 리더는 목숨 걸고 제대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 뽑은 리더는 그야말로 사심 없이 공심에 의해서 오직 정의와 명예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하루아침에 그건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엽제 전우회 하고도 좀잘 유기적으로 고엽제 전우들을 더 대우 잘할수할수 있는 그런 고엽 전우회 뭐 이렇게 합치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엽제 전우들을 더 대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저기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에 고엽제 전우회를 더 대우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그 유족들에게나 모든 것이 잘 좋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월남전 참전자가 뭐저 고엽제 전우회를 무슨 뭐 적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전우입니다. 같은 전우인데 월참 회원들은 조금 성하고 고엽제 회원들은 다좀 몸이 안 좋고 피해가 큰 사람들이잖아.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더 대우 잘해주는 거 누가 그걸 뭐 질투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잘해줘야지.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그 사람들이 힘들고 하는 것을 좀 멀쩡한 사람들이 좀더 어떻게 나서서 잘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뭐 고엽제 전우회가 그동안에 한 행패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행패를 고치자, 고치고 더 잘하자 이런 뜻이지. 무슨 뭐 고엽제 전우회를 비하하거나 고엽제 전우회를 뭐 시기하거나 이런 개념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우리들의 그야말로 그 피해자 중에 최고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고엽제 전우회 그 전우들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고생 많이 했고 정말 큰 일을 했는데 그 몇몇 썩어 빠진 놈들, 대가리 놈들이 에? 그 전우들의 충정을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다 했잖아요. 그거를 막자는 거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놈들이 해먹을 거 우리 고엽제 전우들한테 다 돌려주자는 얘기지. 전부 그 환수해가지고 고엽제 전우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돌려주면은 뭐 정말 그뭐 재판 뭐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응? 전우들을 그 죽어가는 전우들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맨 놈이서 말이야 치부를 하고 말이야. 응? 전우들한테는 이용만 하고 깨뿔도 주는 게 혜택도 없고 말이야. 그거를 뿌리 뽑자는 겁니다. 그거를 개선하자는 거고. 그것이 고엽제 전우회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월참하고 합쳐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두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합치자는 거지 무슨 뭐 쟤도 고엽제 전우입니다. 쟤도 상위 공정이고 쟤는 여기 무공 수원자고 월참 회원이고 쟤는 다 해당돼. 그렇지만 전체 할수 있는 거는 월참이잖아요. 월참 하나로 뭉치자는 얘기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한 목소리도 못 내고 행동도 같이 못 하잖아요. 고속도로 나가자 그러면은 고엽제는 안 나간다. 월참은 나가자. 상위공정 나간 안 나간다. 뭐 나가자 이러고 이렇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고엽제나 월참이나 상위공정이나 미망인이나 무공수원자나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뭐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고엽제 전우들이 더또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희생자예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용물에 불과해요. 몇 사람한테 이용당해놓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로 가자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지내자. 잘 지냅시다. 예. 잘 지냅시다. 알겠죠? 오늘은 잘 지냅시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은 이게 공법단체를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월남전 참전자 유공자법을 개정을 추진해서 우리 전우들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고 그동안에 못 찾았던 그저 잃어버린, 정말 잃어버린 우리 복지, 잃어버린 수당, 잃어버린 급여, 잃어버린 혜택, 잃어버린 명예, 모든 걸다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자꾸 저한테 뭐, 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는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꾸 저한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고속도로에 나가자. 그럼 나가세요. 나가시면 되지. 왜 나가자. 혼자서 나가자 그래요. 제보고 뭐, 고속도로 나가자 해놓고 안 나간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시와 때가 있어야 무르익어서 필요할 때 나가야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나가는 미친놈도 아니고 미친년도 아니고 말이지. 에? 비 오는 날에 나가서 뭐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다 때가 있고 시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맞춰서 나가야지. 아무 때나 나가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형님들. 응? 아우님들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쓸데없는 그 떼거지 고집 그리고 욕설. 제발 욕설 좀 하지 마세요. 나이 처먹어가지고 욕설을 그렇게 하면 그게 뭔 인격이나 몇 면에서 그게 대우받습니까? 대우 못 받습니다. 그 좋은 말안 나갑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예? 오는 말이 더러운데 가는 말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제보고 섭섭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한테 좋게 안 들어오면 저도 같이 맞받아 칩니다. 저도 성질이 있어요. 항상 상대를 존중해주면 존경받는 거고 상대를 무시하면 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대우해주면 저도 대우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절대 다수가 저를 대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몇 사람 그 깐족대는 사람 보면은 정말 확 때려치워버리실 텐데 확실히 빠빠하고 싶은 생각도 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예, 뭐,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입니다. 저도 신이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뭐 완벽하게 바라지 마세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잘좀 주세요. 그래야 서로 같이 가는 거지. 뭐, 하나 잘못했다고 꼬투리 잡고, 두개 잘못했다고 내팽개 치고, 세개 잡았다고 씹어버리면은, 일할 맛 납니까? 일하는 사람 힘좀 나게, 예? 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 공유합시다.